과거의 바디빌더들에게선 전혀 보이지 않았던 증상.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배가 많이 튀어나온 바디빌더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포징 중간중간 복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바디빌더들을 보고 팔롬보이즘이라고 하는 댓글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172cm로 크지 않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데이브 팔롬보는 NPC 레벨의 바디빌더였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1년에도 수십 개의 아마추어 무대를 뛰면서 IFBB 프로카드를 뛰기 위해 노력했던 선수였습니다. 또한 172cm인 크지 않은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300파운드에 가까운 체중, 즉 130kg에 육박하는 체중을 지니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1년 내내 비시즌이 없었던 그런 그에게 몸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년이 지난 커리어 말기의 팔롬보의 모습입니다. 데이브 팔롬보의 IFBB 프로 도전은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데이브 팔롬보의 몸은 그야말로 보기 흉악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커리어 말기에 데이브 팔롬보와 같은 모습을 보인 바디빌더는 데이브 팔롬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데이브와 같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이즈를 쫓았던 그렉 코박스 역시 커리어 말기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팔롬보이즘은 의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보디빌딩이라는 특정 종목, 특히 케미컬을 사용하는 바디빌더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나타나는 증세로 일반 대중들이 조심해야 되는 증상이 아니므로 병명은 없습니다. 두 번째, 팔롬보이즘의 정확한 증상입니다. 좌측은 데이브 팔롬보의 초창기 모습이고 우측은 커리어 말기의 모습입니다. 복부가 비대해짐은 물론 복근의 분리도를 포함한 다른 근육의 분리도 역시 흐릿해집니다. 또한 바디빌더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팔과 다리의 사이즈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신체 균형이 망가집니다. 전성기 시절보다 눈에 띄게 작아진 팔과 다리 사이즈는 물론 튀어나온 복부로 인해서 데이브 팔롬보의 균형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왜입니다. 세 번째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첫 번째를 강조드립니다. 팔롬보이즘은 정식 병명이 아니고 케미컬을 사용하는 바디빌더들 사이 극히 일부분의 바디빌더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증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추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기 이전의 바디빌더들에게선 이러한 모습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의 남용입니다. 두 번째, 장기의 비대로 인한 복부 팽창입니다. 세 번째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배에 복수가 찬 증세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 복부의 막이 두꺼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수의 소화 기능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카브 로딩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서두르게 사이즈를 쫓은 바디빌더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보디빌더가 포징 중간에 호흡을 놓쳐 복부를 노출하는 상황을 팔롬보이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교 심사를 하게 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면 복부를 노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탑레벨의 선수 덱스 잭슨과 피리스 역시 복부를 노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근육의 세퍼레이션이 죽고 혈관만 남아있다거나 팔다리의 사이즈가 주는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시기에 브렌치 워렌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 정도가 데이브 팔롬보처럼 심하진 않지만 브렌치 워렌은 분명히 근육의 세퍼레이션도 희미해졌을 뿐만 아니라 팔다리의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팔롬보이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린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게는 너무나 큰 힘이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